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리입니다. 오늘은 한정판으로 나온 책스파 맛을 응용해서 책스파닭과 파맛 우유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근처 마트에 팔고 있던데 하나를 더 사둘 걸 그랬네요. 패배기.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이미 먹은 상태예요. 왜 이미 먹었냐고 하시면 이게 무슨 맛인지 파악을 해야 여러분들께 이건 책스파 맛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맛 평가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리얼은 시리얼답게 우유에 말아서 먹어봐야겠죠? 그냥 먹었을 때는 화양이 올라올 듯 말 듯 하다가 애매한 느낌으로다가 고소하게 살짝 단맛, 짠맛, 고소한 맛으로 그냥 끝나버리네요. 이게 무슨 맛이냐. 진짜 저 맛 그대로예요. 그냥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시리얼답다라는 느낌을 주기도 전에 끝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패대기.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파맛 우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재료는 간단합니다. 우유, 텍스파맛, 진짜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재료를 다 섞고 믹서기로 갈아줍니다. 하나, 둘, 셋. 다 갈고 나면 밑에 가라앉은 것들이 생기는데 체에 한번 내려주겠습니다. 건더기 맛이 어떤가 그냥 지나치면 미나리가 아니죠. 그죠? 예. 멍청이. 그래도 체에 미처 걸러지지 않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물에 적신 타올로 한 번 더 걸러줍니다. 이건 일회용 행주 겸 거즈라서 그런지 쭉 짜니까 터져버리더라고요. 적당히 짜면 버려주고 따라줍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파맛 단지 우유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초준을 잘못해서 괜히 한번 흘려보고요. 이제 뚜껑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음은 집에 남아있는 치킨 다리 두 조각, 양념 두 조각으로 책스파닭을 만들어 볼 건데요. 어쨌든 이걸 에어프라이어로 5분간 170도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알맞게 따끈따끈하게 돼요. 그동안의 양념치킨에 묻혀줄 책스파 맛을 부셔줄 겁니다. 그러다 보면 5분이 훌쩍 지나가게 되고요. 이제 치킨을 꺼내서 예쁘게 담아줄 겁니다. 아시케 뜨겁네. 후라이드는 가루가 안 묻으니까 남겨두고 양념만 묻혀줍니다. 철판을 치워주고요. 치킨도 치워줍니다. 아까 남은 책스파맛 가루에 파채와 파채에 어울리는 소스를 끼얹어 줄 거예요. 이걸 맛나게 버물버물 해주면 짠! 정말 맛있겠다. 다 만들고 파맛 우유를 먼저 마셔보는데 진짜 파를 갈아 넣어서 그런지 목장에 건강한 소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절액이라고도 하죠? 이건 나름 괜찮은 조합이었습니다. 소스가 살려준 것 같아요. 양념 책스파닭은 어떨까요? 바삭함은 진짜 끝장나네. 양념에 대부분 묻혀서 그런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파재렉이랑 같이 먹었을 때는 책스파 맛이 들었다는 느낌이 크게는 안 나네요. 파향이 있어서 그런가. 맛을 비교하기 위해서 후라이드만 먼저 맛을 봤습니다. 치킨은 역시 옳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원하던 방향과 틀린 맛이 나와버렸는데요. 망할 것 같았던 조합을 치느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파맛 우유는 미나리 시그니처로만 남겨두겠습니다. 이상 저는 미나리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뀨.